이번에도 역시 5 쿠션으로. 네, 안정감 있게 처리됐습니다. 네. 아, 완벽하게 네.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공이 이렇게 쏙 좋질 않네요. 이게 가장 선수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형태인데, 네. 빨간 공이 단쿠션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모로 확률이 낮아지죠. 예. 앞돌리기 공략. 네, 오, 좋은 샷 까다로운 나왔습니다. 빨간 공까지 잘 보냈습니다. 오늘 초구가 처음으로 연속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뭐 쓸데없이 네. 이제 스스로 예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빠지면 곤란합니다. 탱크샷. 이번 4세트도 김재근 선수가 먼저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4세트 초반 분위기 김재근 선수 너무 좋죠, 지금. 난이도 높은 3뱅크까지 네. 득점해냅니다. 계속해서 오늘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횡단. 네, 이번에도 점수로 연결됐습니다. 공이 또 너무 올라가면 옆돌리기가 좀 어려워지죠. 또 여기서 잘못되면 또 승부치기 갈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서 있지만 불안한 네. 마음이군요. 여기서 제대로 태웠는데. 자, 아, 돌아가면서. 김재근 네. 선수가. 오. 오.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까지. 되돌리기로 바로 갈 수도 네. 있고, 여기서 슬며시 공을 밀어주면서 완벽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뭐 마치 보상 같은 그런 장면들이, 완벽한 쓰리뱅크예요. 놓칠 수 없는 기회. 네. 뱅크샷 성공합니다. 8대 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 배치 운까지 좀 따라줬습니다. 그랬죠. 그대로 미나요? 네. 아, 묘기를 보여줍니다. 원래도 김재근 선수 한 네. 번씩 그렇죠. 묘기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게. 네. 아, 네. 여기서 한번 단에 맞고, 다시 단에 맞으면 없습니다, 이 공이. 네, 장으로 와. 가게끔 그 조절을 또 기막히게 잘 해줬고요. 멋진 공격까지 성공하면서 9대 0. 아, 네. 아주 어려운 배치죠, 지금도. 뭐 창의적인 그런 샷이 필요합니다. 단, 어우, 여기서 이건 뭔가요? 이거 들어가는데요? 와, 이건. 뭐, 그림을 막 그리는 대로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자, 어우, 네. 저는 지금. 아슬아슬했던 키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지금 와이프죠? 네. 당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장타까지 기록한 김재근. 아, 김재근 선수가. 네. 네. 여기서 제대로 흐름을 탔습니다. 뭔가 답답했던 그런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다 뚫린 그런 스트로크들을 보여줍니다. 응우옌 선수에게 기회가 올수 있을지. 근데 그 큐미스 이후에 나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너무 얇았어요. 김재근 선수는 6점을 몰아치면서 11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응우연 선수가 1세트 11점 차이를 또 추격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네. 좀 많이 지금 데미지 입은 상태인데. 네. 옆돌리기. 그렇죠. 여기서도 실력 발휘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선수의 진가는 또 이럴 때 발휘되죠. 네. 자연스러운 공략 잘해줬습니다. 네, 다음. 네, 옆으로 잘 맞았죠? 옆돌리기로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얇게 맞아주면서 다시 옆돌리기로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일단은 한 점을 더 만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옆돌리기. 네, 연속 3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뒤돌려치기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을 봐도 강호들이 1라운드에서 줄줄이 탈락을 했죠. 그랬죠. 올 시즌에 또 우선 등록 선수들이 일단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일단 1라운드부터 혼전입니다. 이제 석점 남아있는 김재근. 오른쪽으로 길게. 아, 부드러운 샷. 이게. 좋습니다. 네. 보기보다 참 멋진 공이에요. 아주 단순한 옆돌기 같지만 얇게 치면서 네. 목적 길이의 충돌을 또 빼냈단 말이에요. 네. 옥션 갈 때 휘어집니다, 여기서. 옆돌리기 잘 만들어내면서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짧게 뒤돌리기를 구사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치기 갈 수도 있고. 아, 이거 두께가 좀 잘못 맞았는데요. 아하. 키스 이후에도 뭔가 좀 계속 지켜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그러나 지금 두께 큰 실수 나오면서 네. 응우엔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3뱅크로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받았는데. 아쉽게 물러서는 김재근 선수 그리고 네. 응우엔 선수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네, 3뱅크. 다음 공이 어떻게 나오느냐죠. 아주 괜찮게 쓰려고 하죠. 네. 뭐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아주 좋네요. 뒤돌려치기 좋습니다. 3점. 네, 노란 공을 먼저 맞추긴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일단 연속 3점까지 만들었고 가장 이상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려면 빨간 공 왼쪽을 쳐서 포쿠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두께가 워낙 좀 정확도를 요구하는 예, 그런 배치죠. 자, 빨간 공. 와, 지금 느낌 좋은데요. 와, 들어가네요. 오, 지 장면에서 가장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아. 이목적구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위치였는데요. 네.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다시 또 좀 집중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우현 선수. 자, 연속 4점. 지금은 노란 공 쪽으로 걸어치기, 넣어치기 일단 네. 2점짜리가 있고 빨간 공 왼쪽으로 얇게 면을 쳐서 정확하게 지금 쓰리 쿠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하나를 정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전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오, 들어갑니다. 잘 찾아갔어요. 네. 오, 여기서. 장타를 만드네요. 네. 첫 공을 3뱅크를 워낙 잘 받았어요. 근데 네. 김재근 선수가 두께가 좀 많이 빗나간 그런 아. 상황에서 나온 네, 지금 흐름이거든요. 네. 자, 좀 침울해 있던 응우옌 선수가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이제 서서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죠. 5로 잘 노렸죠. 옆 돌리기까지 들어가면서 와, 단 4점 차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비비에서 그만큼 이 뱅크샷이 참 위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를 뱅크샷 한 방을 성공시키면서 네. 전세가 지금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초반에 11대 0이었거든요. 네. 이걸 다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잘 내려가면서. 빨간 공이, 여기서 충돌 없이 올라가면서. 예. 그래도 이제 고비가 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몰아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응우옌 선수가 지금 투뱅크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 지금 4, 5 쿠션이 있긴 한데 네. 네, 승부수 던지네요. 과감한 선택을 했던 응우옌. 아, 여기서 반대쪽 면이 맞아버렸죠. 네. 3점 차까지 따라 붙었는데요. 지금 투뱅크는 지금 응우옌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준비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아쉬운 그런 장면이죠. 2점 마무리를 해야 하는 김재근. 네, 오른쪽으로 결정했네요. 두께와 당점의 합만 가지고 각은 나오죠.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잘 쳤습니다. 자, 단 한 점이면 6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김재근. 여기서 아주 강한 네. 하단 당점이 필요합니다. 김재근 빨간 선수. 공을 네. 두껍게 끌면은 충돌의 위험이 너무 커요. 아, 네. 아, 회전을 많이 준다라는 건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나요? 매치 포인트? 아. 지금 네. 공이 아주 매치 포인트가 묘하게 섰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초조하게 네. 지켜보는데요.
끌어서. 아, 저. 네. 이 끌어치기. 참. 간간이 또 한 번씩 충돌을 피해낼 수는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매치를 끝내지 네. 못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웬두간 첸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왔는데요. 네. 공의 난이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 참, 모두 쿠션 쪽에 붙어 있는데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일단 쳐서 잔 쿠션에서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아, 지금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네. 네,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갔죠. 어, 그래도 막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거. 오. 오,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와, 본인에게는 와, 이런 행운샷이 나오네요. 가장 결정적일 때 한 방 네. 나왔습니다. 또 다른 우무의 선수가 아주 흥미롭게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저는 득점이 되는 경우는 아,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무의 선수 완전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지금 빨간 거 오른쪽 맞아서 되돌리기를 구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강한 힘으로 칠 수밖에 없었죠. 벽에서 떨어지는 공을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재근 선수가 아. 3이닝에 첫 번째 3뱅크가 그렇게 득점이 예. 됐는데 엄청난 행운의 득점이 아, 나왔지만 못 살리네요. 네, 기회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참,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회가 연결이 됐었는데 예. 워낙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들어갔더라면 이 공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면서 쓰리뱅크가 또 연결될 네. 가능성이 있었죠. 다시 김재근 매치 포인트. 많은 긴장이 될 텐데요. 얇게 일단 맞고 봐야죠. 두께 맞는 느낌은 참 좋습니다. 지금. 네. 자, 진행 네. 좋습니다. 김재근 여기서 경기를 끝냅니다. 자, 4세트는 김재근 선수가 가져가면서 결국 64강 진출에 성공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그래도 뭐 몇 세트 어느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가져간 세트는 없었어요. 네, 정말 몇 세트 팽팽했죠. 네, 네. 응우엔 두간체 선수 PBA 1라운드 아. 통과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게 또 네. 다시 한번 느껴지겠네요. 응우엔 두간체 선수는 아직 PBA에 와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계속 뒷심을 보여줬던 네. 응우엔 선수죠. 그리고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응우엔 선수와 아주 힘든 승부 끝에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 몇 세트 김재근 선수도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김재근 선수가 4세트에는 가장 자신의 기량을 그것도 뭐 이모저모 잘 보여줬던 세트가 됐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경기 개막전 경기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김재근 선수가 3대 1 승리를 거두고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많은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에디레 펜스 선수와 우리 한국의 최종복 선수의 경기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선수가 6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임윤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장유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